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공략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와 얘기 나눠볼게요. 김성환 팀장님, 다음 주 월요일 준비 어떻게 할까요? 네, 다음 주 리오프닝 수혜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 다음 주 한번 공략해보고자 합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비수기에도 이 백화점 소비 강하게 나타나면서 2분기 영업이익도 기대치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2분기 연결 매출이랑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2분기는 패션의 비수기지만 백화점 채널 중심으로 소비 또한도 강하게 나타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 패션과 화장품을 하이브리드로 가져가는 기업인데요. 해외 패션 매출 또한도 전년 대비 25% 증가하고 코스메틱 매출 또한도 전년 대비 6.4% 증가하면서 높은 한자리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내수 소비가 또 강하게 회복되면서 백화점 중심으로 브랜드를 전개하는 업체들의 성장세가 뚜렷하다만 최근 금리의 인상과 함께 가계이자 부담 확대되면서 주식 포함해서 자산가치 하락하면서 2023년에는 소비 위축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도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엔 지속적으로 잘 나가는 모델들을 애딩하고 있고요. 그리고 머천다이징 소싱 통해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작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금리 올라가고 허리띠 졸라매는 국면에서도 타겟팅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MZ세대의 이 소비 확산 네트워크 타겟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스몰 브랜드라고 얘기하는 스몰 브랜드로 급성장하고 있는 딥티크나 바이레도 같은 브랜드도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런칭하면서 위와 같은 제품도 또 고성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가 12개월 예상 순이 기준으로 8.3배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또 차별화된 이익성장 모멘텀 갖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세적인 주가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시장 환경입니다. 그래도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금 현재 매출 증대에 위해서 해외 명품 브랜드 추가와 고부가가치 상품들 판매 통해서 P가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매장 확대 통해서 Q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이 금리 오르는 어려운 국면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방어주 차원에서 매수 전략 바람직해 보이고요. 매수가로는 다음 주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로는 36,000원, 손절가로는 25,000원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방어주 차원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6월 하면은 비수기이기도 한데 이번 6월은 달라졌다고 하죠. 매출이 좀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런 모멘텀들 같이 확인하시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오늘 0.67% 빠지면서 29,850원에 거래가 형성이 됐고요. 마감 상황에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공략 가능하다. 목표가 36,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죠. 이슬희 전문가님. 네, 빙그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빙그레 하면 사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아이스크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아이스크림의 특성상 겨울보다는 이제 여름에 훨씬 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번 이제 7, 8월 달이 거의 뭐 성수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그렇게 덥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판매량이 좀 저조했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또 폭염이 또 예상이 되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주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원재료 값이 굉장히 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어떤 판가 인상을 통해서 현재 수익성 쪽에서도 여전히 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혜택그룹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좀 적자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올해 이제 아이스크림 판매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금 수익성을 또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롯데제과와 롯데푸드가 또 합병 법인을 또 출범을 하게 되면서 뭐 경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롯데 쪽에서 좀 합병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점유율 자체는 빙그레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다만 이런 재무적인 안정성을 봤을 때 부채 비율이 빙그레 같은 경우에 이제 롯데제과와 비교했을 때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재무 안정성은 훨씬 더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빙그레 같은 경우에 혜택그룹을 또 인수를 했을 때 이렇게 이제 흑자 전환하기까지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재료 값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좀 적자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롯데그룹에서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흑자 턴어라운드 하기까지 상당 부분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래도 빙그레가 조금 더 시장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판단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6만 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43,000원 이하 때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빙그레 얘기해 주셨고요. 1%대 낙폭으로 46,6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목표가 6만 원, 손절라인에 4만 3천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팀장이 짧게 하나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께 들어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예. 일단 잠시만요. 두 분이 다 준비가 안 될 것 같네요. 제가 갑자기 여쭤봐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뭐 오늘 시장 상황 그래도 마지막 금요일인데 이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될 수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또 금융에서 어떤 또 빅스텝이 밟아질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전략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하셨고요.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